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전기 필기 4과목 중에서 유도 등 종류 이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객성 유도 등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 이유는 객성 유도 등 개수 구하는 문제가 필기 실기에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많이 객성 유도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피난구 유도 등과 통로 유도 등도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설치 위치에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유도 등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유도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략히 그림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도 등을 따라서 어떻게 피난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도 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피난구 유도 등, 두 번째 통로 유도 등, 세 번째 객선 유도 등입니다. 자, 피난구 유도 등은 설치 위치는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피난구의 문 위에 바로 설치를 하는데 그 높이는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피난구 유도 등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통 피난하는 모습으로 형상을 하고 있고 바탕은 녹색이죠. 그다음에 그림은 백색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피난하고 있는 긴급하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피난구 유도 등은 이렇게 생겼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봤죠? 자, 두 번째 통로 유도 등은 복도 통로 유도 등, 거실 통로 유도 등, 계단 통로 유도 등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거실에 있다가 복도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옥외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복도 통로 유도 등은 1m 이하의 높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연기가 보통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식사를 막기 위해서 아래에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낮은 자세로 가기 위해서 보통 1m 이하의 높이 설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거실 통로 유도 등은 실내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실에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실 통로 유도 등의 설치 높이는 피난구 유도 등과 1.5m 이상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계단 통로 유도 등입니다. 계단 통로 유도 등의 설치 위치는 계단과 계단 사이의 계단참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는 복도 통로 유도 등과 동일하게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로 유도 등은 그림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죠, 저희가.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게 바로 피난 방향을 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탕은 백색이고 그림은 녹색입니다. 형광 녹색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성 유도 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그 영화관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좌석이 있고 좌석의 양끝에 통로를 보시면은 통로에 객석 통로에 바닥 또는 벽에 객석 유도 등이 있습니다. 보통 영화관에는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석 유도 등은 바닥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볼수 있게끔 객석 유도 등은 설치되어 있다. 자, 보통 영화관에 바닥이 있어요. 영화관에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도 등을 따라서 어떻게 피난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거실에 저기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은 거실 통로 유도 등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줘요. 뭘 표시해줄까요? 문을 표시해줘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그래서 복도로 나갈 수 있는 문을. 그래서 거실에 있으면은 거실 통로 유도 등을 보고 이제 이 문을 따라서 복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 문에는 피난구 유도 등이 있습니다. 이 피난구 유도 등이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피난해야 된다는 피난구 유도 등이 있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 뭐가 있겠어요? 복도가 있고 복도 따라 끝에는 계단이 있겠죠. 옥외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복도에는 복도 통로 유도 등이 있다. 복도 통로 유도 등을 보고 이제 계단의 위치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보통 계단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이 복도 통로 유도 등을 보고 이제 계단 방향을 알아서 계단 쪽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계단을 가기 위해서는 또 문이 있겠죠. 그래서 문에는 또 피난구 유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구 유도 등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계단 참마다 뭐가 있다고요? 계단 통로 유도 등이 있습니다. 1m 이하에. 그래서 계단을 따라서 옥외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실에 있는 거실 통로 유도 등을 따라서 피난구 유도 등을 보고, 복도로 나가서 복도 통로 유도 등을 보고, 다시 피난구 유도 등을 보고, 그다음 다시 계단으로 가서 계단 통로 유도 등을 보고 밖으로 나가면 완벽한 피난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유도 등의 종류와 그림과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유도 등을 보고 어떻게 피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이 설치 위치랑 그다음 유도등 그림, 그다음에 화재 났을 때 어떻게 유도등을 보고 피난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기억하시면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더라도 꼭 유도등 관련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유도 표지에 관련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